아이고, 오늘 콧구멍을 보여줘야 되는데 감기가 걸려서. 형아, 이것 좀 빌려줘봐. 코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세 가지. 강아지들은 후각이 발달되어 냄새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됩니다. 후각이 뛰어난 강아지 코. 과연 강아지 코에는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강아지는 냄새를 맡을 때 수백 번 넘게 킁킁거린다는 사실. 평소 걸음을 걸을 땐 30회 정도, 그리고 분당 약 10회에서 15회 정도 킁킁거립니다. 하지만 어떤 냄새를 맡을 때는 1초에 최대 5번, 분당 140회에서 300회 정도를 킁킁거립니다. 두 번째, 강아지는 콧구멍 두 개를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니, 콧구멍이 두 개인데 독립적으로 사용해야지. 그럼 같이 써요? 강아지 콧구멍은 두 개죠. 하지만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이 각각 냄새 맡는 역할을 따로 합니다. 하지만 두 콧구멍이 합쳐져서 더욱더 냄새를 정확하고 뚜렷하게 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아지 코는 들숨과 날숨을 같이 쉴수 있다는 사실. 주로 앞쪽 콧구멍을 사용해서 들숨을 들이마시며 갈라진 옆쪽 콧구멍으로 날숨을 쉰답니다. 그리고 들숨과 날숨을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는 숨을 쉬면서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콧구멍 보여주고 싶은데 안 돼.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안 돼, 안 돼. 못 보여줘. 내 콧구멍 못 보여줘서 아쉽네. 섹시한데. 왜 이렇게 답답하냐?